목사님과 같이 활동하신 적도 있잖아요. 예. 근데 아마 문 목사도 뭐 북한을 방문하긴 했지만 나중에 납북자 문제나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와 다르게 김기춘 실장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문제가 있는 이야기를 했을 때 대통령의 탄핵은 대통령 자신에게 그 원인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민주주의 DNA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탄핵의 원인입니다. 북한에서 공산주의가 끝났기 때문에 김정은은 해당 성과와 상관없이 정상 국가의 지도자다. 김정은 위원장, 국회에 오라고 우리가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고,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유언비어라는 사실을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명확히 우리가 규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하태경 의원, 하태경은 전향했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이 좀 심각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지금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전향을 한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놓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을 하다가 좀 재미있는 비유를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집에 이렇게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어와서 그냥 살아요. 처음에 도둑인지 모르고 그냥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전입신고했어요? 지금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어요? 이런 질문 비슷한 게 지금 전향했냐? 뭐이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 전향이란 말 자체가 굳이 따지자면 일종의 그 종교적인 개종, conversion, 개종에 가까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어떤 법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의 신앙이나 사상이 중요할 때그 사상을 좀 바꿔도 범죄에서 좀 봐주겠다. 뭐 이런 식이죠. 일제시대 때, 치안유지법 시대 때부터 있었던 개념이에요. 그때는 한때 일본에서도 초기에는 그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좀 공산주의 사상까지도 막 이렇게 도입을 했던 데가 있어요. 그런데 곧 1920년대 그 후반으로 가면서 공산주의를 금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금지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좀 사상을 전향을 하면 좀 봐주는 좀 그런 개념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공산주의와 천황제는 공존이 불가능하거든요. 공산주의는 그 끝에 정점에 공산당이 있죠. 공산당이 있고, 천황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사상 전향, 뭐 이런 개념이 시작됐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1948년 이제 헌법 체제 이후에도 공산주의와 또 공존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향 개념이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에는 그 사상 전향을 하면 좀 형벌을 경감해주고 이런 게 있었고요. 그게 공산주의가 거의 망하고 나서는 전향이라는 개념이 그 의미가 없어져서 공산주의에서 전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도 저를 물어보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간첩, 뭐 고정 간첩이든 아니면 북한에서 난파된 간첩에게도 뭐 사상 전향을 요구하고 이런 것이 1990년대 말에는 97년 정도부터는 거의 폐지됐거든요. 그래서 사상 전향이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하태경 의원한테 전향했냐 뭐 이런 물어보면 뭐 전향했지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겠죠. 별로 의미가 없는 질문이 됐어요. 제가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전향했느냐 이런 질문이 집에 뭐 남의 집에 와서 사는 사람에게 전입신고했냐 이 질문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에 있어서 중요한 것 제가 오늘 하태경은 전향했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전향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에 대한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전입신고보다 더 중요한
말하자면 집의 소유권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들, 말하자면 등기를 바꾸려고 하는데 등기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에게 전입신고했냐 뭐 물어보면은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전입신고만 하면은 그 집 주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대한민국 정통 세력의 입장에서는 전향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전입신고했느냐, 전입신고하고 사냐 뭐 이 정도 질문밖에 안 되고요. 등기 소유주를 바꾸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경각심이 없다가 최근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에는 이 뭐 이상해졌어, 크게 잘못됐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그 각 당이 이렇게 쭉 공천한 것을 봤더니 아 다음 국회도 그다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아, 우리나라 체제를 제대로 수호하고 그 대한민국 정통 세력이 세력을 얻어서 지금 모든 면에서 다 이상해져 있거든요. 경제든 요즘에는 뭐 사장님들이 이제는 노조를 결성해야 될 판이에요. 국가에 대해서 지금 경제든 외교든 하나도 제대로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만 하고 있지 실제로 그걸 제대로 진단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오늘 제가 한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연설을 듣고서 아이고 이분 아직도 헤매고 계시다. 오늘도 계속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저런 여러 가지 그 이상한 행동들이 문재인 청와대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국회 지금 여당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제왕적 대통령제와 관계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교안 대표께서 내각제 세력에게 지금 휘둘리고 속고 있어요. 누가 연설문을 써주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지금 공수처를 통과시키고 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고 이건 문재인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자꾸 이상한 말을 하면 안 돼요. 국민들이 속게 돼요. 지금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보십시오.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의당을 꼬시기 위해서 어거지를 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말 그대로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에요. 당이 도대체 몇 개가 생기고 있습니까? 결국은 민주당도 안 되니까 더불어시민당, 더시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2020년 한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돌아갑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황 대표님 오늘 연설하시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시던데 지금 이 사태가 문재인 청와대 혼자 벌이는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당까지 같이 하고 있고 지금 바로 그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황 대표님이 지금 통합하신 안철수당, 유승민당 다 같이 만들어 온 세상이에요. 지금 한국의 문제는 결국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는 게 아니죠.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왕적이면 어떻게 탄핵이 됩니까? 국회가 제왕적이기 때문에 탄핵시킨 거 아닙니까? 저는 더 이상 한교안 대표님도 국민들을 향해서 잘못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내각제 개헌하려고 사람들에게 속이는 거 아니에요? 오도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함께 하는 일이에요.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거 모르세요? 제가 오늘 하태경 전향했나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청와대를 다르게 얘기하면 좌익 팬데믹입니다. 좌익 팬데믹. 범좌익. 좌익은 공산주의죠. 범좌익. 그 영향이 바로 한교안 대표님의 그 지금 미래통합당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하태경 씨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합당하기 전에. 지난 1월, 불과 두 달 전에 우리는 8석을 가지고 80석을 만들겠다. 제가 보기에는 성공했는데요. 지금 깔끔하게 미래통합당을 촛불당으로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깔끔하게. 물론 많은 사람들이 통합하는 것은 당신도 찬성하지 않았냐 계속 저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한국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 치고 통합에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지금 최근에 있었던 여러 번의 선거, 대통령 선거 뿐만 아니라 여러 번의 선거가 유승민 따로, 안철수 따로, 또 뭐 자유한국당 따로, 우리공화당 따로 나와서 이렇게 엉망된 거 아닙니까?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 일단 세력이 만들어져야죠. 세력이 너무 약세기 때문에 최소한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이 아니라 그냥 차악을 구한다. 뭐 현실 정치의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그런 느낌으로 통합을 했죠. 통합을 하고 이 통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당히 견제를 할 세력으로 그 김문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태극기 세력을 규합을 하면 어느 정도 견제가 가능할 거다. 제가 그런 주장을 했죠. 어떤 분이 전화 와서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런 말을 하냐고. 지금 우리 공화당을 모르고 그 기독 자유당을 모르고 지금 이 우파 그 정치판을 몰라서 당신이 그런 이상한 말을 하냐 이렇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몰라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냥 이게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최근에 저에게 어떤 분이 미래통합당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 기독자유통일당에 영입을 하겠다고 찾아왔더라고요. 1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제안하신 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제안을 들을 때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 우리공화당과 말하자면 자유공화당과 기독자유당과 김문수 신당 뭐 다 합해서 비례를 짜면 제가 정치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짜지 않으면 나는 그냥 운동권으로 남아있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고 결국은 우리가 미래통합당 라운드에서 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위주로 가고 지역구에서 특정한 몇 사람만 정확하게 핀셋처럼 골라내는 그런 식의 선거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비례는 그래도 미래통합당 라운드 말고 제3회 라운드 태극기 정치 세력화를 한번 시도해보자 라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밝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각각 여러 개로 나뉘어서 3%라도 나올 수 있을까? 이 3%라는 게 결코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3% 이 그 봉쇄 조항을 넘어서지 못하는 태극기 우파 정당은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상적으로 제안했던 것은 일단은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고요. 통합 라운드에 이제 남은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괜찮다라는 사람이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절망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권에 들어가지 않고 이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를 통해서 또 VON을 통해서 계속해서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제 입장에서 오늘 미래통합당의 그 아주 맹주가 됐죠. 지금 맹주. 어떤 사람은 거의 미래통합당의 거의 주인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맹주가 된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 오늘 검증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검증을 할 거예요. 이것은 순전히 어떤 분을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특정한 후보는 지지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법치자유민주연대에서 같이 활동을 했던 그 대표를 활동하셨던 도태우 변호사님은 이번에 컷오프 되고 나서 그 출마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전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더 편해졌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어떤 사람을 지지하기 위해서 발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 하태경 의원은
하태경은 전향했나 이 방송은 순전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기 위한 저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방송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누구인가? 제가 하태경 의원이 누구인지를 묻기 전에 한 가지 꼭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MB계, 김무성계, 김대중계, 김영삼계 뭐 다 뭐 합해서 지금 통합을 했어요. 그분들이 범태극기 세력을 아주 울며 겨자 먹기로 경선을 시켜서 겨우 몇 명 넣든지 뭐 그 외에는 거의 다 컷오프를 시켰거든요. 그러면 MB계, YS계, 김무성, 뭐 유승민, 안철수 이런 스스로 보수라고 하는데 보수 뜻도 모르는 이분들 하고 범주사파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통점. 그 공통점을 알아야지 이분들하고 저와 또는 MPK, 법치와 자유민주 연대, 범태극기 세력과의 차이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죠.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MB계도 그렇고 유능한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념적으로 그 사상적으로 자신들이 정확하게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를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좀 서론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걸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년 전에 3월쯤에 그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김정은은 70시간 기차를 타고 하노이까지 온 것, 김정은이 온 것, 그것이 유일한 성과일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예언자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전 예언자가 아니에요. 전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전 잘 틀리지 않아요. 왜 잘 틀리지 않냐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을 한국 사람들, 한국 언론과 한국 정치권만 잘 모르고 있거든요. 전 예전에 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걸 북한 정치권도 없죠, 북한. 북한만 모르고 있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한국만 모르고 있네. 이게 참 많아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왜 아무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북한의 핵 문제는 핵을 동결시키거나 아니면 핵 문제를 대충 넘어가도 되는 그런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잘못 다루면 지금 전 세계 국제법에서 핵을 처리하는 레짐인 NPT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NPT는 들어보셨죠? NPT. Non-Proliferation Treaty, 핵 비확산 조약.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NPT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NPT라는 것은 핵 비확산 조약이거든요. 이 핵 비확산 조약은 핵이 이제 더 이상 확산되는 거.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핵이 떨어지고 나서 인류가 다시 핵전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일종의 무기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NPT 조약이 생긴 거죠. NPT 조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핵무기는 지금 있는, 갖고 있는 다섯 나라 외에는 더 이상 만들지 마라. 이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고 해서 핵을 만드는 핵무기 국가는 다섯 개로 딱 정한다. 그게 유엔 안보리 나라와 같아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딱 다섯 개 나라만 핵을 가질 수 있다. 이게 바로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NPT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누가 이런 불평등 조약에 스스로 그러 들어오겠어요? 기분 나쁘죠. 심지어 영국, 프랑스도 들어오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순전히 소련하고 미국의 장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 자체로 불평등한 조약인데 강력한 리워드가 있으니까 보상 조치가 있기 때문에 들어온 거죠. 그것이 바로 핵 기술의 평화적 이용, 우리나라가 택한 것이거든요. 핵을 무기로 택하는 것은 포기하지만 핵을 평화적으로 사용하겠다. 다시 말하면 원자력 발전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것이 NPT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인도나 파키스탄이 이스라엘처럼 이 NPT에 들어오지 않고 싫어 우리는 우리끼리 만들 거야 라고 핵무기를 만드는 나라들이 NPT 차원에서는 이렇게 간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간섭을 하긴 하지만 강력하게 간섭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북한 핵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북한은 NPT에 가입을 했었죠. 1980년대에 NPT에 가입을 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엄청난 핵기술을 받았거든요. NPT 차원에서 핵기술을 받아서 핵기술의 평화적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무기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미 NPT 차원에서는 불법 국가거든요. 불법 국가.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죠. 처음부터 NPT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얘기가 다른데 북한은 NPT에 들어와서 엄청난 핵기술을 획득을 했어요. 특히 러시아를 통해서. 그런데 실컷 기술을 빼먹고 93년에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인 그 핵 정책에 있어서 북한은 매우 예외적인 국가거든요. 그래서 뭐 핵이 있는 핵은 동결하겠다 이런 게 통하지 않아요. 있는 핵을 뺏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 이번에 분명히 트럼프를 만나서 있는 핵을 주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안 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항복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김정은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협상이 안 된다, 결렬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제 얘기가 틀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한국 정치권이 가장 헤매고 있는 것이 사실은 기본 상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개성공단 문제가 이미 이 NPT 라운드에 들어와 있거든요. 개성공단을 통해서 핵자금, 핵개발 자금이 들어간다, 현금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미 국제사회가 6차 핵실험 때 문제시했기 때문에 개성공단이든 아니면 그 금강산 관광이든 핵정책과 국제사회 핵정책과 관련해서 예외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 정치, 지금 국회를 다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국회를 다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위 촛불을 든 한국 국민 대부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때문에 무슨 뭐 개성을 못 연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도 계속 개성 열어달라 계속 주장하고 있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NPT를 이미 슈킹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핵은 명백하게 국제법 위반이에요. 절대로 뭐 이스라엘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파키스탄 수준 뭐 아니면은 그 인도 수준으로 둘 수가 없습니다. 둘 수가 없어요. 이란 수준도 안 돼요. 심지어 파키스탄, 이란 그 정도도 안 됩니다. 북한 핵은 뺏게 되어 있거든요. 핵 동결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얼마 전에도 제가 방송을 보여드렸지만 김용옥 씨나 뭐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상한 말을 계속하거든요. 왜 북한한테 핵을 내놓으라고 말하냐. 지금 한국 좌파들은 이런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 내에도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MB계는 YS계도 마찬가지예요. DJ계도 마찬가지예요. 개성공단을 연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뭐 자랑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이미 국제사회의 핵 레짐에 연관되어 있는 이상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개성공단을 닫았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뭐 야 그런 식으로 탄핵을 시켜버립니까? 전 지금 미래통합당 내에 있는 탄핵 세력들은 역사의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공천을 이렇게 뭐 마구 김무성인가요? 김무성, 유승민 두 사람의 승리로 만들어준다.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십시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텐데요. 다시 말하면 저는 지금 김무성, 유승민의 문제는 무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무식해요. 지난번에 김무성, 이혜훈 두 국회의원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북한에서 기순을 한 북한 사람 두 사람을 북송시킨 걸 잘했다. 북송시킨 사람 다 나중에 감옥 갑니다. 헌법 3조 위반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모르세요? 한국에서 태어난 것과 같은 효과거든요.
지금 언제부터 우리가 도편추방법을 만들었어요? 한국 국민을 누가 감히, 국회의원이 감히, 통일부 장관이 감히 쫓아냅니까?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뭐 이탈주민법 위반?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그건 한국 국민이 된 사람들의 얘기지 귀화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것은 헌법 3조에 의해서 태어난 것과 똑같은, 내추럴라이즈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헌법 3조의 비밀을 몰라요. 김무성 씨가. 그러니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당신들 언제까지 이런 짓을 할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래통합당의 문제는 무지의 문제예요. 더불어민주당하고 똑같아요. 헌법 3조의 비밀도 모르고 개성공단이 왜 다쳤는지 비밀도 모르고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하는 거죠. 이 무지한 이 세대의 중심에는 주사파가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시간이 많이 가기 전에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태경 의원은 어떤 분입니까? 하태경. 저희 사무실에 VON에 그 인턴을 하는 학생이 학생은 아니고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가 이번에 처음으로 유권자가 됐다고 합니다. 2000년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아는 사람이 하태경 의원밖에 없대요. 그래서 아 진짜 대단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만 20세도 안 된 친구가 아는 국회의원은 하태경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그 e스포츠 아시안게임 종목 뭐 선정 이런 것처럼 e스포츠나 게임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는 국회의원 한 사람밖에 없다. 우리의 국회의원은 하태경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하태경 의원은 정치인으로서는 유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유능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책 한번 보십시오. 민주주의는 국경이 없다. 이 책에 보면은 속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수학 문제를 틀려본 적이 없대요. 수학 문제를. 고등학교 1, 2, 3학년 내내 수학 문제를 틀려본 적이 없대요. 굉장히 열등감이 생겨요. 저는 수학을 잘 못했어요. 뭐 이 정도면 천재죠. 서울대 물리학과에 들어간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저는 이 범주사파 그룹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으로 하태경 의원을 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정말 중요한 얘기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하태경 의원이 2012년에 전대협 동우회, 전대협이 지금과 같은 정도의 권력을 갖기 전이에요. 전대협이 이렇게 권력을 갖게 될 거다 이런 것은 사람들이 다 알고는 있었죠. 저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사람들이 많이 놀라는데 저는 사실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를 다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저 말고도 많이들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가장 간단한 이유는 전대협 때문이죠. 전대협 출범식에 대학생들이 몇 명이 모였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10만으로 추산되면 10만. 말하자면 전대협이라는 그 단체는 그냥 소수 몇 사람의 동아리가 아니에요. 한 세대 전체를 대표하는 지금 그 전대협 출범식에 나갔던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다니겠습니까? 다 촛불 들고 다닐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모든, 한국의 모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대학 교수든 아니면 법 쪽에든 언론계든 모든 한국의 노른자의 자리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 전대협을 잘 모르는 한교안 대표님 같은 분은 상상을 못하겠지만 바로 주사파, 전대협은 주사파의 대중조직이죠. NL 주사파. 김일성을 추종했든 북한을 추종했든 주체 사상파의 정치 세력화와 너무나 관계가 깊다. 이렇게 말하면 전향 다 했잖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전입신고하고 사냐? 다 전입신고했냐? 아니 전입신고한 게 뭐 소유권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소유권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 주권을 바꾸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제가 아까 MPT 얘기를 왜 했는지 아십니까?
NPT 체제에서 우리는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대신에 이용해서 세계적인 핵 강국, 핵 에너지 강국이 됐거든요. 전두엽처럼 친북 주사파가 권력을 잡으면 이 사람들은 친북이에요. 북한이 핵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요.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부의 원천, 에너지의 원천, 핵을 없애죠. 청와대를 임종석이 차지하자마자 제일 먼저 탈원전부터 했거든요. 제가 탈원전 선언하는 날 정말 크게 웃었어요. 크게. 와, 얘네들 정말 제대로 한판 하는구나. 와, 진짜 나라를 들어먹겠다는 거네. 나라 갖고 장난치다가 너네들 어떻게 되는지 보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탈원전이 그냥 탈원전이 아니에요. 남과 북이 대결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물론 뭐 원전 마피아가 어떠니 뭐 원전 독점 사업에 뭐 비리가 있을 수 있느니 그런 말 뭐 근거가 없는 건 아니죠. 교각사루죠. 소를 잡아먹어버리는 거죠. 소 뼈를 자르려고 하다가 소 잡아먹어요. 지금 이미 우리나라 소 많이 잡혀먹었어요. 그러면 바로 이 전대협 동호회에 직접 가셔서 하태경 의원이 2012년 8월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태경 의원이 정기총회 및 전대협의 밤에 아직 그때는 국회의원이 안 됐나요? 국회의원 이미 초선 국회의원이었죠, 그때. 전대협 동호회에 가서 새누리당이 블루오션이다. 나를 좀 도와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하태경, 전대협 동호회에 가서 새누리당이 우리의 블루오션이다 라고 말했던 이 발언이 아주 중요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미래통합당이 사실상 전대협당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거 모르세요? 블루오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위 정통 우파들이 정치를 사형산업으로 보고 정치에 더 이상 뛰어들기 싫어하고 자기 자녀들을 정치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뭐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해서 미국 사람 되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의대를 보내거나 뭐 이런 거를 원하지. 우리나라 한 국가의 지도자로 키우겠다?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정치는 사양사업이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뺏긴 거죠. 우파가 버린 정치 영역을 블루오션으로 보고 전대협 세력이 뺏어간 거죠. 제 얘기가 틀렸나요? 정말 같이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너무 찾기가 힘들어요. 정말 소수의 몇 명이 외롭게 그리고 그 전대협 이전 세대가 겨우겨우 지탱을 해 나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대협 동호회가 범전대협 세력이 전입신고 정도가 아니고 뭐 전향했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전향을 왜 해? 감히 우리한테 누가 전향을 요구해? 너네 극우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향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등기를 바꾸려고 합니다. 등기. 이 나라의 등기를 바꾸려고 해요. 그리고 소유권을 뺏길 때가 돼서야 이제 문제를 좀 의식하십니까? 저는 인용가가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전대협 세력이 우리나라의 주인을 바꾸려고 한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등기를 바꾸려고 한다. 뭐 전향했냐? 뭐 김정은이 전향했다. 하태경 전향했다. 전 웃어요. 뭐 전입신고했다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전입신고하면은 뭐 그러면은 주인 되는 거예요? 전대협 사람들이 통합 라운드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에 전입신고해서 들어오면 뭐 등기도 해줍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등기를 뺏으려고 하잖아요. 소유권을 뺏으려고 하잖아요. 제대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태경 의원이 한국당을 부산 앞바다에 수장시키겠다. 2018년 3월에 얘기했는데 이번 공천 딱 두 달 만에 보니까 수장시켰네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런 범주사파 세력에서 하태경은 누구인가 제가 질문을 본격적으로 던지겠습니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저라도 해야죠. 개인적으로 저는 하태경 의원의 굉장히 깊은 우정이 있어요. 이 범주사파 세력 중에서 제가 이분한테는 참 깊은 우정이 있다라고 말할 사람 중에 첫 번째가 하태경 의원입니다. 그 외에도 몇 분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인물 중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태경 의원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제 삶에 있어서도 제 인생에 있어서도 참 깊은 우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개인으로 만나면 참 좋아요. 특히 부인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신세도 졌어요. 그런데 하태경 의원과 제가 지금 이렇게 싸우게 된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안 하면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나중에 이 싸움이 다 끝나고 다 우리 그 파파 노인이 되면 재밌게 지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런 걸 결정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누구인가? 여러분 제가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보여드렸던 잠깐 복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주사파는 기본적으로 발생부터 지금까지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세 단계로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세 단계. 세 단계는 먼저 지하 세력이 있다는 거죠. 먼저 지하 세력이 있고 그러니까 불법이었죠. 예전에는. 지금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지금도 불법인데 그냥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비합법 세력이 있고 그다음 반합법, 제도권 합법 이렇게 조직이든 언론이든 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일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그 종북 세력들은 밑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범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이든 아니면은 그 미래통합당 내에 있는 구주사파들도 사실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링 위에서 뛰는 선수들하고 뒤에 있는 체육관 관장이 달라요.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하태경 의원은 하태경이라는 사람의 가장 강점이 이 비합법, 불법, 지하 세력이 아니었던 것. 이게 이분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지금도 이 그 예전 주사파 활동을 지하에서 했던 사람들은 국회의원을 못 되고 있어요. 반미 청년회 회장도 그렇고, 민족민주혁명당 뭐 회장도 그렇고, 대표. 그 다음에 민족민주혁명당 뭐 재건혁명당의 대표도 그렇고, 지하의 수장들은 지금도 아무도 뭐 국회의원도 못 됐고, 청와대도 못 갔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태경 의원은 이 지하의 경험이 없어요. 뭐 전혀 없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활동 자체가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는 두 번이나 갔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반합법, 전대협에서 활동하거나 아니면 그 서울대 차원에서 그 이 NL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 더 지하에 있는 반제 청년 동맹이라든지 이런 그 활동 경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치 활동을 하기에 이것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현실 정치인 중에서 그 보수에 유일하게 진출한 주사파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신보라 의원 이런 사람도 그 이 주사파에서 밀어 올린 사람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 자체는 주사파라고 분류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그 하태경 의원은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도 갔던 진짜 운동권 출신 중에서는 보수에 진출한 사실은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분류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예요. 그만큼 개인기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조직 활동을 했던 그 불법 조직, 비합법 조직을 활동했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하태경은 예외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외적인 존재. 하태경은
그냥 우리가 링 위에 띄워놓은 선수다. 디시전 메이커가 아니다. 결정을 하는 사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을 노골적으로 하거든요. 하이원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장점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적절하게 분리를 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마 여차하면 강철 김영환 세력하고도 관계를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관계를 끊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가 늘 이렇게 그 하태경이나 신보라 뒤에 뭐 세력이 따로 있다고 얘기하면 안 믿어요. 한번 제가 조금만 믿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들은 링 위에 뛰는 선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려면 보좌관을 보시면 됩니다. 보좌관. 국회의원 보좌관이 그냥 직장인인 사람도 많아요. 그냥 직장인인 사람. 그렇지만 조직으로 움직이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국회의원 비서관을 한번 보세요. 비서관들이, 보좌관들이 국회의원보다 더 센 데도 있어요. 신보라 의원 먼저 한번 볼까요? 신보라 의원은 비서관 한번 보세요. 이 비서관들을 보시면 가령 뭐 전북 총학생회장 했던 뭐 전북 총련회장 했던 이런 또 상급에 나이도 더 많은 선배들이 보좌관하고 있잖아요. 실세가 따로 있는 거죠. 다 전북대 출신들이 보좌관하고 있잖아요. 보좌관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좌관 월급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좌관 월급이 4급 보좌관 월급이요. 연봉이 8,500이에요. 8,500. 엄청난 거죠. 월 평균 700이 넘어요. 그냥 직장인 보좌관도 있지만은 이렇게 세력으로 움직일 때는 이분들 총액을 하면은 국회의원 보좌관 총액만 해도 보십시오. 1년간 거의 5억쯤 되잖아요. 굉장한 거죠. 국회의원이 결코 간단한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뭐 장관 하기 싫죠. 국회의원 하고 싶어 하죠, 당연히. 굉장한 거죠. 지금 신보라 의원은 보면은 예전에 자기보다 더 윗선이었던 전북대 총학생회장급이었던 사람들이 보좌관하고 있어요. 이 세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로 감을 잡을 수 있죠. 하태경 의원 보좌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태경 의원 보좌관. 여러분은 이 이름만 봐서는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딱 보고 바로 뒤에 누가 있는지가 바로 보여요. 그중에 한 사람, 이름 말 안 할게요. 한 사람은 김영환 씨의 20년도 더 된 신복 중에 신복이죠. 강철 김영환의 신복.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추억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많은 걸 말해버리면 이분이 좀 피해를 볼 것 같아서 자세한 건 얘기를 안 할게요. 이분도 북한인권운동의 동지였기 때문에 이분도 역시 우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건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김영환 씨, 강철 김영환의 핵심 중 핵심 신복이 지금 하태경 비서관을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신복인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예전에 1997년에 김영환 씨가 중국에 숨어 있었어요. 중국에 숨어 있을 때 한국에 전화를 한 것이 그 당시 국가정보원에 감청이 됐거든요. 그 전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량진 우리 집에 가서 책 한 권을 숨겨라. 그 전화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바로 지금 하태경 의원 보좌관실에 있는 이 사람한테 한 거죠. 그 사람한테 이 책을 숨겨라. 그 책 제목이 뭡니까? 나는 너에게 장미 정원을 약속하지 않았어. 조앤 그린버그의 책을 숨겨라. 난 너에게 장미 정원을 약속하지 않았어. 이건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아 이게 김영환 씨의 난수표다. 뭐 이건 다 나와 있어요. 이 전화를 한 사람이 지금 하태경 전화를 받은 사람이 이 책을 숨겼거든요. 여러분 난수표, 여기 난수표가 뭔지 아시죠? 난수표. 난수표는 기본적으로 책 두 권입니다. 책 두 권. 책 두 권 중에 하나는 한국에 있는 간첩이 가지고 하나는 북한 대외연락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를 불러주지 않습니까? 숫자를 불러주면 뭐 몇 페이지에 무슨 몇 줄에 숫자를 불러주면 그 숫자를 맞춰가지고 오늘 누구를 만나라, 뭐 오늘 뭐 박근혜 탄핵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차를 맞추는 게 난수표거든요. 예전에 조유식 씨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인물 아닙니까? 지금 하태경 비서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뭐 누가 그 그리로 보냈을까? 뭐 제가 이름을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안 하겠습니다. 가끔씩은 제가 어디까지 이름을 말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해요. 다 말해버리고 싶지만 불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은 개인이 아니다. 하태경은 주사파 조직 전체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보이지만 이 사람은 개인이 아니다. 조직의 도움 없이 절대로 국회의원이 못 된다. 이번에 경선 압도적으로 승리했죠. 굉장한 수완가죠.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지금도 조직이고 집단이다. 이 시대정신이라는 잡지를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립니다. 시대정신이라는 잡지, 1998년에 나온 이 잡지는 하태경 서평이 들어있죠. 북한의 진실과 허위. 이때 이미 김영한 씨가 하태경 씨를 이미 포섭을 한 시간이죠. 하태경이란 인물은 이 구민족민주혁명당, 민혁당 세력에게는 좀 특이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유능하고 외국어도 잘하고 똑똑하고 쓰기에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행동대장이고 이론가형이 아니에요. 역시 이과 출신답게 이론가형이 아니에요. 그 자신이 자신의 책에 그런 고백을 해놨어요. 자신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런 유형이 아니다. 제가 이 책에 적혀 있는 것 조금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검증을 하려면 자세히 알아야 되잖아요. 주사파 비주사 NL은 반미와 연방제 통일이라는 기본 전략에서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었고 특히 실천 전술에 대해서는 거의 입장 차이가 없었다. 서로 잘못 지낼 이유가 전혀 없었다. 우리는 함께 미국 대사관 앞 반미 시위를 기획했고 미국 놈들 몰아내자 연방제 통일하자 같은 구호를 외쳤다. 전대협 조통이 시절 나는 대중조직의 파워를 느낄 수 있었다. 당신은 조통이에서 내려가는 거의 모든 전략 전술 문건과 성명서를 내가 쓰고 있을 때였다. 그것은 곧바로 전국적으로 내려가서 거대한 하나의 지침이 되고 대중조직은 그 지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나는 문건을 만들었고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던 다양한 주사파 지하조직이 그 문건의 실행 능력을 뒷받침해 준 것이다. 전대협 조통이는 북한 쪽과 공동사업도 많이 기획했다. 당시 전대협은 북한과 팩스를 통해 많은 교신을 하고 있었다. 북한은 팩스를 이용해 한국의 학생운동권에 지침을 내려주었고 주사파는 이를 받아서 실천 지침으로 활용했다. 나는 북한의 팩스 지침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동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공동구호를 만들고 어디서 공동집회를 하자는 식으로 제안을 하면 북한 측에서 이를 수용해 주기도 했다. 하태경 씨가 했던 활동이 이거예요. 근데 여기 이 표현에서 제가 이 표현을 보여드리는 것은 주사파와 비주사파 NL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이걸 얘기해야 되겠어요. 자신은 비주사 NL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세상에 비주사 NL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주사라는 것은 주체 사상이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비주사 NL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체 사상은 동의했다고 했는데 이게 형용 모순 아닙니까? 형용 모순. 비주사가 비주체 사상이라는 뜻인데 어떻게 주체 사상은 동의해요? 형용모순이죠. 거짓말이죠. 다 조금 설명을 하면 그 당시 서울대학에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데 아 그래도 김일성 수령 만세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민족해방파, 주사파가 있었어요. 아 주체사상은 좀 그래도 들을만한데 아 김일성 유일사상? 아 그건 좀 너무 무서워. 아 그건 좀 싫어라고 하는 좀 그런 흐름이 있긴 있었어요. 뭐 간학 뭐 자주파라고도 하고. 근데 그건 비주사 NL은 아니에요. 주체 사상은 수용하고 하지만 김일성 수령은 수령론이라고 하죠. 수령론은 조금 유보할게 이런 식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뭐 김정은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체사상파가 어디 있습니까? 다 동의하죠. 말장난이고요. 지금 주체사상파의 대북 입장을 보면은 차이가 조금 난다. 그러면은 김정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지금 강철 김영환과 하태경 주사파는 김정일의 인권 유린을 반대한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말장난이죠. 주사파는 다 똑같아요. 네, 여기 다시 돌아가서 말하겠습니다. 지금 하태경 주사파는 종북 주사파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소위 종북 주사파랑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하태경 의원님, 제가 오늘 10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스스로 비주사 NL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체 사상은 동의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당신이 예전에 주체 사상에 동의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습니까? 황장엽 주체 사상도 다 반대하고 있습니까? 주체 사상은 자유민주주의에 배치된다. 그건 잘 알고 계실 텐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주체 사상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버렸습니까? 안 버렸으면 주사파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주사파는 세 가지로 나눈다고 말했어요. 세 가지. 이 사람들이 스스로 종북 주사파라고 말하는 구통신당 계열, 이석기, 이상규, 이것도 사실은 강철이 만든 거죠. 그리고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하태경, 김영한, 뭐 북한인권운동, 사실은 김정일 반대운동을 했었죠. 그러면서 보수에 파고들었던 보수 표방 계열. 그리고 지금 뭐 여당인 범민주당 계열, 임종석, 이인영, 우상호 대부분이죠. 이 사람들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말해라. 그 사람이 바로 하태경입니다. 하태경 씨는 구주사파와도 구통신당 계열하고도 잘 지낼 수 있고요. 전대협 주사파는 뭐 아주 그냥 같은 계열이죠. 왜냐하면 하태경 씨는 전대협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보수 표방 주사파의 행동대장이죠. 한번 보십시오. 하태경 씨는 모든 주사파에 다 발을 걸치고 있어요. 그러니 박근혜 탄핵에 뛰어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드릴게요. 박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이 부족해서 탄핵한다고 말했죠. 그때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아니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그 민주주의입니까? 강철 김영하는 자신의 사고 틀에서 법치는 중요하지 않다. 법치는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법치 없는 민주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령독재와 뭐가 다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태경 의원님, 탄핵의 강을 건너자. 탄핵은 잘했다. 박근혜가 민주주의를 몰라서 탄핵시켰다고 했는데 그 민주주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주주의입니까? 한번 탄핵 아직도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태블릿 PC 사기가 아닙니까? 마치 최서원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뒤에서 조종했다. 조종해서 국정을 농단했다. 그런 식으로 맨날 며칠 뭐 몇 달을 그렇게 거짓말을 했죠. 당신 그 주사파 전대협 세대 무식한 사람들이. 지금도 탄핵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고 개혁 보수로 가자. 그렇게 주장하면서 미래통합당에 밀고 들어온 개혁 보수 여러분. 공산주의를 허용을 하면 개혁이고 반대하면 반공이고 적폐고 극우가 되나요? 그래서 태극기 든 사람들을 모두 극우다, 반공이다, 적폐다. 예전에 탈당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바른정당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유한국당의 이념전쟁 선포, 종북 세력이 어딨냐? 2017년 7월에 그렇게 선포를 했죠. 이번 미래통합당 라운드에서 바로 그 바른정당 사람들이 석권을 하지 않았어요? 석권했잖아요. 성공했네요. 한번 여쭤볼게요. 공산주의 반대하면 개혁에 반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개혁이 공산주의 개혁이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억지 부린다고 말하지 마시고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황장엽 저서에는 모두
개혁이 점진적인 공산주의라고 되어 있더군요. 급진주의를 포기한 공산주의, 법치를 반대하고 위대한 당의 영도를 받는 여당도 야당이 야당도 없는 주체사상 이념당. 저희가 너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이 책들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 서점에서 책들을 살 수 없는데 뒤에 사지 마시고 당당하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개혁보수가 공산주의를 허용하는 개혁보수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오늘 제가 하태경 의원에게 10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질문만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태경 의원과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여기 하 의원이 나오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모시고 싶어요. 모시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더니 저를 고소를 해버렸어요. 아니, 하 의원님, 우리가 하루 이틀 아는 사이도 아닌데 왜 말로 하지 고소를 해요? 고소를 하니까 저도 불러서 물어보지를 못하고 이 방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주세요. 대답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그러면 제가 나머지 질문들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던지겠습니다. 5.18.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5.18, 우리 세대의 5.18이라는 것은 정말 아픔이었어요. 김세진, 이재호 두 분은 저도 아프게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 질문 드릴게요. 정말 김세진, 이재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이 나라의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줄 때입니다. 그들의 반전, 반핵, 양키, 고홈이 결국은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부양하는데, 풍부하게 하는데 거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가치가 있는 거죠. 만약 그 사람들이 이 나라의 공산화를 원하고 중국 공산당과 한패가 되는 걸 원하고 이런 주장을 했다면 그렇게 돼버리면 그 죽음이 헛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5.18이 정말로 자유 민주주의의 위대한 분수령이 된 그런 사건이면 신화화되면 안 됩니다. 북한에서 항상 뭐 보천보를 신화한다든지 뭐 신화가 너무 많아요. 너무 신화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김일성도 신화가 되어서 조금만 비판을 하면 말반동이 돼서 정치범 수용소에 가요. 지금 5.18에 대해서 조금만 말하면 공천 안 주잖아요. 얼마 전에 김순례 의원이 한마디 했다가 거의 조리달림을 당하고 당에서 쫓겨났어요. 그래도 김순례 의원에게 5.18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분이 지금도 떨어요. 아, 나 그건 다 털었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도망가더라고요. 누가 당당하게 얘기합니까? 김진태 의원이 당당하게 얘기해요? 5.18을 신화로 만드는 사람들은 5.18 정신에 반대되는 거죠. 사상의 자유에 여러분들이 문을 열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문을 열기 위해서 목숨 바쳐서 투쟁했잖아요. 그런데 왜 5.18에 대해서 물어볼 건 많은데 질문 자체를 못하게 합니까? 물어봐야죠. 5.18은 신성불가침이고 6.25는 다 덮어야 됩니까? 제가 하고 있는 전환기 정의라는 것은 거대한 인권 범죄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제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6.25 전쟁의 인권 범죄입니다. 6.25 납북자 문제라든지 피살자 문제라든지. 6.25 전쟁의 거대한 인권 범죄는 지금도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덮여 있어요. 5.18은 기념탑 세우고 뭐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6.25 전쟁에 대해서는 지금 기념식도 안 해요. 대통령이 들어놓아요. 6.25 전쟁이 책임이 반반이래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전쟁은 일으킨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6.25 전쟁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6.25 전쟁 때 미국이 우리에게 해준 일, 일본이 우리에게 해준 일, 이 세대가, 이 앞세대가 했던 그 고생, 그 피 이런 것들은
우습게 생각하고 적폐라 그러고 반동이라 그러고 꼰대라 그러고 자기들만 잘났다고 주장하는 우리 세대가 너무 부끄러워요. 5.18도 위대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려면 이 5.18이 어떤 맥락에 있는지, 대한민국이 자유를 위해서 어떤 투쟁을 해왔는지 여러분이 공부해야 됩니다. 베트남에서 싸우고 6.25전쟁에 싸운 그 세대에 대해서 존경을 해야 돼요. 그 세대를 모두 태극기 든 세대라고 해서 여러분 뭐 또 제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런 후레자식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조차도 5.18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면 안 됩니까? 5.18은 질문할 게 너무 많습니다. 신성불가침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태경 의원님 대답해 주세요. 5.18은 신성불가침이고 6.25는 잊어버려야 될 불쾌한 사건입니까?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 하태경 의원님, 강철, 김영환 등 모든 주사파는 국가보안법을 악으로 생각하죠. 특히 7조. 7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가법 7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 7조 없애면 김일성 만세 마음껏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네, 하태경 의원님, 당신은 줄기차게 국가보안법 폐지, 특히 7조 폐지를 주장했어요. 예전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지금도 옳았다고 보십니까? 북한하고 팩스 주고받고 지령받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활동을 하고 다 옳았다고 생각하세요? 1990년대에 친북 주사파들이 이 나라를 어지럽힌 그 모든 것이 다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음 질문. 김정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정은. 제가 하태경 의원을 도우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유엔에 대해서 유엔이 북한에 대해서 반인도 범죄로 규정해 주기를 바랬거든요. 우리 같이 뛰지 않았어요? 유엔에서 김정일, 김정은 반인도 범죄자로 규정하도록 같이 뛰지 않았어요? 2014년에 유엔이 공식적으로 김정은은 반인도 범죄자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정권 들어서 강철, 김영환과 시대정신그룹, 하태경 의원, 당신은 김정은은 북한 인권 문제의 주범이 아니고 개혁 지도자다, 시장 친화적인 개혁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십니까? 북한에 시장이 있으면 시장 경제예요? 시장과 시장 경제 같습니까? 북한의 시장은 없어진 적이 없어요. 북한의 시장은 예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하지만 북한의 시장 경제가 있습니까? 북한의 기업가가 있습니까? 누가 마음 놓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국가의 종로릇 하는 것이 시장 경제입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들은 중국 공산당 비슷한 것이 이상이죠, 이상.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그런 종류의 자본주의가 이상이죠. 지금 파산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의 진보의 모델을 김정은을 개혁 지도자로 한 시장 경제, 이렇게 보세요. 김정은이 개혁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문익환 목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익환. 문익환 비서로 일했다고 하셨죠. 문익환 목사의 죽음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해이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북한에서 문익환 목사를 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 저는 오늘 문익환 목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익환 목사 김일성을 만나서 참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 많이 보셨죠? 오래된 친구 같아요. 손도 잡으시고 포옹도 하시고. 여모수는 문성근 씨를 많이 닮았네요. 여러분, 제가 하나 이 자리에서 여쭤보고 싶어요. 문익환 목사, 문익환 목사, 한국 자익들의
정신적 지주. 목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기독교 목사가 김일성을 북한의 정치 지도자로만 인식하는 것이, 통일의 한 사람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정당한 일일까요? 김일성은 신을 사칭한 인간 우상이잖아요. 기독교 목사가 그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목사라고 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물음표예요. 신을 사칭한 인간 우상이라는 측면을 배제한 것이 용인될 수 있습니까? 김일성이 스스로 우상으로 신을 사칭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렸는지 모르세요? 정치범 수용소 모르세요? 무익한 목사를 너무나 존경하는 하태경 의원님, 우리는 무익한 목사식의 기독교에 반대해요. 기독교는 인간 우상을 둘 수가 없어요. 인간 우상이 인간을 폭압하는 주체인데 그 폭압자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용인하는 것 괜찮습니까? 다음 질문 또 던질게요. 김일성. 좋습니다. 그럼 김일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강철 김영한 그룹이 소위 전향이라는 걸 할 때, 가짜 전입신고를 할 때요, 이 사람들이 언젠가 문제를 크게 일으킨다, 사고를 크게 친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지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지도 한 장. 그때 이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전향할 때. 한번 보십시오. 주사파에는 A형이 있어요. A형. 북한이 민족 정통성이 있다. 예전에 법륜스님, 정토회 법륜스님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 뭐 해명하셔야 됩니다. 북한이 정통성이 있다. B, 북한도 정통성이 있고 남한도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강철 김영한 그룹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만이 유엔이 인정했던 유일한 합법 체제고 인간이 살만하게 만들어주는 진정한 현대국가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극우죠? 극우. 그래서 우리를 배제하려고 하는 거죠.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이 되셨으니까 이제 대답 한번 해보세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948년 이승만, 공산주의를 반대한 이승만 헌법과 이승만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지금도 반대하세요? 1948년 반공 자유민주주의 건국, 유엔이 인정하는 유일합법체제 대한민국을 지금도 부정하십니까? 그러고도 보수라고 할 수 있나요? 지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북한도 정통성이 있고 남한도 정통성이 있다. 그러면 김일성은 누구입니까? 김일성은 북한 건국의 아버지라서 추앙을 하고 김일성 동상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까? 예전에 하태경 의원은 반미 연방제 김일성에 관련해서 종북 주사파와 입장이 같았다고 했죠. 지금 어떠세요? 지금 김일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에 김일성이 죽었다고 했을 때 저절로 묵념이 나왔다고 얘기하셨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를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이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김일성이 우리 민족의 원수 아닙니까? 지금도 이산가족 왜 못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도 북한 사람들이 왜 왔다 갔다 못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태영호 씨를 보수당 국회의원 후보로 냈습니다. 제가 태영호 씨한테 딱 한마디 할게요. 태영호 씨가 지금 국회의원이 되면 많은 북한 외교관들이 흔들리고 그럽니까? 그럼 거짓말이죠. 북한 외교관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자식들을 다 같이 못 데려고 나오니까 지금 참는 거지 몰라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지금까지 자식들 다 데리고 서방 사회로 나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김일성이 아들? 누가 있어요? 태용호 씨 정직하게 말해보세요. 북한 외교관들이 저렇게 사는 것이 몰라서 저렇게 살고 있습니까? 못 죽어서 저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자식과 가족이 모두 인질이 돼서 저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물어볼 게 많고 더 검증할 게 많아서 저는 태영호 씨가 망명한 것만 갖고 우리나라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강철 김영한. 하태경 위원님, 지금 하태경 위원실에 강철 김영한의 신복 중에 신복이었던 사람이 비서로 있네요. 지금 무관하십니까? 강철 김영한과 당신은 무관합니까? 당신 책에서 말했어요. 예전에도 지령을 받았고 지침을 받았고 그때도 지하 활동은 하지 않았다. 나는 민족민주혁명당이 아니다. 반제청년동맹이 아니다. 지금 시대정신그룹과 당신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김영한, 홍진표, 한기홍, 최홍재 등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전에 탄핵을 할 때요. 대통령 하야를 요구한다고 할 때 반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들 그룹 중에. 반대한 그룹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난 태극기를 든다. 난 태극기를 든다. 난 반대한다. 난 지금 강철이 박근혜 탄핵에 깃발을 든 것을 반대한다. 말했어요. 그런 사람들 지금 당신네 그룹에서 한자리 하고 있어요? 비서 한자리도 없어요. 국회의원 하고 있어요? 핍박받고 있죠. 전혀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체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당신의 구주사파 그룹이 없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을게요. 당신들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탄핵이 났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80년대 좌익 팬데믹, 좌익 용공 세력의 대한민국 점령 사태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희생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1980년대에 그 꽃 같은 젊은이들을 김일성에게 끌고 갔던 강철이 지금은 또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하태경 의원이 이제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범주사파 계열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 중에 하태경 의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외국어도 잘하고 똑똑하고 좋은 가정을 갖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수혜자죠. 이 조직에 도움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수혜자예요. 이제 대답을 하셔야죠. 보수 점령을 하셨으니 계속 대한민국 보수를 이 지경으로 몰아갈 것입니까? 5.18을 신성불가침으로 만들고 김일성에 대해서 훈훈하게 바라보고 김정일을, 김정은을 개혁 지도자로 보고 태극기를 든 사람들을 극우 반동 적폐로 몰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잘했다 박수치고 여러분 보수 점령에서 이런 짓 계속 하실 것입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지경에 처해 있어요. 중국 2는 대만이에요. 자유를 위해서 싸웠어요. 그래서 우리 정권이 애매히 일본에 대해서는 적대하고 있어요. 이번에 더불어시민당의 정대엽 사무총장 윤미향 씨도 이름이 들어있더군요. 윤미향이 누구입니까? 사실 저 고향 언니예요. 윤미향 씨 동생하고 제가 초등학교 친구예요. 지금도 제 고향집에서 바라보면 그 윤미향 씨가 다니던 교회가 그대로 눈에 들어와요. 언제나 교회 불이 켜져 있었던 참 아름다운 교회인데 일본에 저항하고 그런데 왜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정말로 범주사파 세력이 자유를 향한 세계의 항진에서 바른 길에 서 있습니까? 하태경 의원님, 바른 길에 서 있습니까? 저는 오늘
대답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하태경은 전향했나? 하태경은 전향했나? 하태경은 대한민국 주인을 바꾸려고 하는 반역의 자리에 서 있다. 그 자리에 빠져나왔으면 좋겠다. 지금은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해야 된다. 중간이 없다. 우리가 김일성을 답하면 이 나라의 미래에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김일성 동상이 섭니다. 지금 중국이 온 중국에 김일성 모택동 동상을 세워둔 것처럼 이제 이 한반도에 김일성 동상을 세워둡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김일성이 누구입니까? 공산주의 지도자입니까? 반인도 범죄자, 침략 범죄자예요. 그래야지만 마치 독일에서 히틀러를 반인도 범죄자로 형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처럼 우리도 처벌할 수 있게 되는 진정한 자유통일이 오는 것입니다. 범주사파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너무나 큰 해를 끼치고 있어요. 당신들이 한패가 되어서 모든 제도권을 다 장악하고 장난을 치고 있는데 당신들은 그렇게 즐겁게 살다 가겠지만 당신들 다음 세대가 죽잖아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지금 자라는 아이들 20대 희망이 없잖아요. 일자리가 없잖아요. 세계에 나가면 천덕꾸러기가 되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천덕꾸러기로 살아갑니까? 수백만이 굶어 죽어도 누구 하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는 게 여러분의 뜻입니까? 우리나라는 1948년에 위대한 자유민의 공화국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그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 모든 영토에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을 지향합니다. 자유통일입니다. 전쟁 없이 자유로운 통일. 그것을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인도의 도움, 호주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왜 중국 공산당과 친하게 지내세요? 중국에 가서 무슨 놈의 평화협정을 상의를 합니까? 종전선언을 상의를 합니까? 잘못 간 거죠. 여러분이 1980년대에 말했던 것 다 잘못된 거예요. 다 털어버리세요. 하태경 의원님, 당신의 친구들과 지금까지 동행했습니다. 이제 그 동행했던 그 길을 계속 걸어서 미래통합당을 거의 이제 접수를 했네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8석을 80석으로 만들겠다. 새로운 보수당. 공산주의를 허용하는 북한 김정은을 개혁 지도자로 만드는 새로운 보수당. 이 우울한 시간에 한국 우익들은 4분, 5분 나누어져서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다 모자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정말 모두 돌이키고 깊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한교안 대표님, 이 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더 무서운 대통령과 국회와 법조와 할 것 없이 김일성에게 영혼을 팔았던 세대가 점령을 했어요. 우한 바이러스만큼 심각한 좌익 바이러스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왜 이 중요한 사실에 눈을 뜨지 않고 태극기 세력을 다 버리고 미래한국당을, 미래통합당을
주사파에게 넘겨줍니까? 책임을 다하십시오. 한교안 대표께 정말 분노합니다. 이 상황에서 또 신락 같은 빛을 찾아서 우리는 나아가야겠지만 우리를 좀 편하게 해주지 않은 한교안 대표께 심심한 깊은 분노를 표합니다. 어두운 시대지만 우리 꼭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